주택담보대출 등이 늘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두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월보다 4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.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 1000억 원 늘어나 증가 흐름을 이끌었고 기타 대출도 300억 원 늘었습니다.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조 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기 시작했고 은행 자체 주담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.